지금 브라우저 보시면은 화면에 브라우저가 4개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탭이 제일 왼쪽에는 성춘향으로 로그인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의 홍 엔티티로 로그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그 홍길동이 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두 개의 창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한림수풀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경수풀입니다. 한경수풀과 한림수풀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소창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주소 수풀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풀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수풀은 로그인하지 않고도 누구나 수풀의 상황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왼쪽에 두 개의 브라우저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이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오페라 브라우저예요. 그두 개에서 서로 네 개가 서로 지금 이용하도록, 로그인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니까,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요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예쁘게 좀 그렸어요. 좀 예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부터 볼까요?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어가, 이 클라이언트는 지금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는 아니에요. 바이어가 홍길동, 홍이죠. 홍. 그리고 셀러가 토미 김밥이에요. 그래서 홍길동과 토미 김밥 사이에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하고, 그죠? 그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각자의 수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홍길동의 수풀, 홍길동이 소속된 수풀, 고향 수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고향 수풀. 고향 수풀의 보고라고, 토미는 토미의 고향 수풀에 마찬가지로 보고랍니다. 근데 수풀 두 개가 같은 수풀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다 한경면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판매자도 한경면에 소속되어 있고 구매자도 한경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향 수풀이 둘다 같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둘다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보내면 되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다른 경우에는 각자 수풀에다가 어떤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로드 해시가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토미도 마찬가지 페이로드 해시를 자기의 수풀에 보내고, 그죠? 그러면은 하나야 동일한 페이로드 해시가 두 수풀에 이렇게 서로 저장이 되겠죠. 요걸 우리가 인트라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시줄인가요? 시줄이죠. 그죠? 서로 인터락킹 되고, 그리고 한경 수풀이나 고향 수풀도 일정한 수의, 이 뭐예요? 일정한 수의 해시가 모였을 때 상위 수풀, 제주도 수풀이죠? 제주도 수풀에 또다시 체인드 해시를 보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페이로드 해시와 체인드 해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 이전에 봤던 요 수풀 아키텍처, 이 부분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수풀 A는 수풀 A대로 해시 체인을 이렇게 구성해서 나가고, 수풀 B는 B대로 구성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둘 사이가 이렇게 인터락킹, 시줄이죠. 시줄로 인터락킹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각각의 수풀이 독립적으로 해시 체인을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날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니 블록체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마이닝하지 않는 아주 작은 블록체인이 이렇게 연결되고 또두개 연결되고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죠? 그런데 기존의 블록체인과 우리 오픈엣시의 차이점은, 기존의 블록체인은 여러 장부가 있고 그중에 하나의 진짜 장부를 골라내는 것이 마이닝이잖아요. 그죠? 마이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나의 트루 장부를 구성하는 건데, 우리 오픈엣시는 하나의 장부입니다. 하나의 장부이고 그 장부 자체가 위변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도 이 속에. 그게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렇게 서로 해시 체인돼 가면서 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일종의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블록체인들이 무수히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로드 해시라는 그림이 좀 전에 있었잖아요. 이 페이로드 해시가 뭔지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코드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트랜잭션을 여기서 이걸 인코드 하는 거죠. 인코드.
인코더 하면은 시리얼라이즈라고 혹은 or 시리얼라이즈 한 것이 페이로드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에는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고 상품이 있고 가격이 있고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트랜잭션을 시리얼라이즈 하면은 페이로드가 나오고 이 페이로드를 해시 페이로드에서 해시를 뽑아내면은 이게 페이로드 해시입니다. 해시 페이로드 해시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이 페이로드 해시를 누구한테 보내느냐니까 요 지금 사각형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서버입니다. 스프리죠. 이 부분이 자 이게 스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클라이언트들이죠. 클라이언트들의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스마트폰으로 상정을 할게요. 클라이언트의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연산작용을 일정한 연산부하를 감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페이로드만 뽑아서 그죠? 페이로드에서 해시를 뽑죠. 해시만 뽑아서 해시만 서버에 보내주니까 서버의 부하를 상당히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죠?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풀 서버는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초당 1000건 혹은 뭐 100건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하가 많으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로드가 걸리는 것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고 그런 로드가 걸리지 않는 것들만 서버로 보내주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풀은 어떻게 하나요? 수풀은 페이로드 해시를 받게 되면 요 받은 해시들을 체인드 해시로서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해시 히스토리예요. 그렇죠? 이걸 해시 히스토리 각 수풀마다 요게 어떻게 되나요? 수풀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체인드 해시고 그리고 해시 히스토리 모든 이 수풀이 받았던 이 수풀이 접수한 모든 페이로드 해시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타임 인터락킹 날줄이죠. 그죠? 그렇게 지금 코드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 코드가 이렇게 동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 수풀 내용을 보시면은 환경 수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커런트 해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시 히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할림 수풀도 비슷한 구조로 돼 있죠. 이렇게 커런트 해시가 이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림 수풀. 두 개 좀 비슷한 것이 있죠. 2470626 2470626 같은 해시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할림 수풀과 지금 환경 수풀에 받은 이 해시가 둘 다 같은 트랜잭션에서 왔다는 거죠. 그죠? 판매자가 한영 수풀이고 구매자가 할림 수풀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판매자가 할림 수풀이고 구매자가 한영 수풀이거나 서로 다른 수풀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이뤘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죠. 해시 스토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카밍 해시라는 개념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코드가 지금 어디까지냐니까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리셋한 다음에 트랜잭션 이렇게 영상까지 여기까지 실행시킨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가 지금 몇 번인가요? 293번인가요? 아니죠. 302번인가요? 1번인가요? 관련된 거는 GitHub에 이 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수풀 컨트롤러와 트랜잭션 컨트롤러와 수풀즈 컨텍스트 그리고 수풀 스키마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트랜잭션 컨텍스트와 트랜잭션 스키마 그리고 인보이스 있고 트랜잭션 컨트롤러가 여기 있군요. 수풀 컨트롤러, 트랜잭션 컨트롤러 그러니까 수풀과 트랜잭션 컨트롤러 둘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해서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이 좀 X 좀 중앙으로 오도록 옮겨볼게요.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쇼 HTML에서 페이로드를 보내줘요. 페이로드를 누구한테 보내느냐니까 트랜잭션 컨트롤러에서 우리 쇼 HTML에서 그러니까 이 페이로드를 스프레 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저가 유저 영역이죠. 여기는 유저 에리아 그러한 지시를 하면은 트랜잭션 컨트롤러가 그 페이로드를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페이로드를 만들어야지 스프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로드를 만드는 과정이 트랜잭션 즉 컨텍스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페이로드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시를 뽑아서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줍니다. 누구한테? 수플한테 보내세요. 그죠? 수플은 요 페이로드 해시를 아키브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change.js를 통해서 각각의 수플을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여기에 이번에는 좀 코드가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번입니다. 1번 Buyer and Seller 어떤 셀러겠죠. A seller makes a transaction.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지난 에피소드 여러 가지 봤었죠. 그죠? 트랜잭션을 만들고 이 트랜잭션을 바이어와 셀러 각각 보스 바이어 앤더 셀러 뭐라고 해야 되나? serialize the transaction data. 트랜잭션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즈 하고 그런 다음에 again 역시 still both buyer and seller 여전입니다. make 해시라고 그럴까요? serialize transaction data. 이 serialize한 트랜잭션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를 구성하고 이 페이로드로부터 페이로드 해시를 구성하죠. 뽑아내죠. 페이로드 해시 를 뽑아내죠. 그렇죠? 이걸 해싱하면 페이로드 해시가 나오잖아요. 이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주는 거죠. send a payload hash. payload hash to 누구에 보내느냐니까 the spool of them respectively. 각자의 spool로 보내줍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디지털 시그널즈 디지털 시그널즈 of them. 그들의 디지털 시그널즈를 첨부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를 한 게 맞구나 하는 걸 수풀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풀은 확인해야 될 거면 해야 되겠죠? The suple which average 그러니까 payload를 받은 the payload confirm이라고 해야 될까요? confirm 컨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authorize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 혹은 체크라고 할까요? check the validity of the signature. 시그너처가 진짜 시그너처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sent from the buyer and the seller. 그죠? 체크해서 맞다. 얘네들이 진짜구나. true 판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플들은 이걸 아키브하는 겁니다. 아키브 더 페이로드 해시죠. 로드 해시 데이터는 아키브하지 않습니다. 원래 데이터도 스플에서 아키브하고 그리고 그 해시도 스플에서 아키브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러면은 수풀 서버가 너무 부하가 로드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수풀 서버는 데이터는 아키브하지 않고 그냥 해시만 아키브하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아키브는 각각의 누구의 바이어와 셀러 각자가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트랜잭션 데이터 섹션 데이터 are stored by
only by only by buyer and sell not tuple. Tuple들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들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럼 수풀은 뭘 저장하느냐? 바로 페이로드 해시를 저장하는 거죠. 페이로드 해시를 왜 저장하느냐? 그린 다음에 이것을 또 체인을 구성하는 거죠. 체인인 numerous 페이로드 해시즈. 이게 페이로드 히스토리가 되죠. 페이로드 히스토리. 정확히 말하면 페이로드 해시 히스토리라고 했죠. 줄여서 그냥 페이로드 히스토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날줄입니다. 날줄 혹은 스페셜 아니 타임이죠. 타임 체인 페이로드 체인 타임 체인 타임 해시 체인이라고 할까요? 해시 체인 역사. 자, 전체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전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오픈에시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한 두 개 정도 에피소드만 더 하면은 오픈에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리가 다 끝날 거예요. 자,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신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코드 이번 에피소드에 들어오는 코드들은 트랜잭션과 관련된 컨트롤러, 롤러, 그리고 수풀 컨트롤러, 롤러. 두 개의 컨트롤러와 그리고 트랜잭션즈라고 하는 컨텍스트, 섹션즈 컨텍스트와 다음 수풀즈라고 하는 컨텍스트, 그리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스키마, 그리고 수풀이라고 하는 스키마, 그리고 related HTML 템플릿. 요것들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설명드린다는 거는 거의 뭐 시간이 너무 걸리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봐서 수풀 컨트롤러 먼저 트랜지션 컨트롤러 원래 여기다가 페이로드를 했어요. 페이로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라우트에는 라우트에 이렇게 페이로드라고 별도의 하나의 그 경로를 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먹혀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먹혀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일단 에디터에다 물려뒀어요. 왜냐니까 에디터를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디터에다가 이런 내용을 뒀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일단 하드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의 프라이빗 키와 그리고 셀러의 프라이빗 키 이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페이로드를 구성합니다. 그죠? 페이로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자서명이 첨부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수풀에게 이것을 체크하고 알키브하라고 보내주죠. 정확히 말하면 페이로드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알키브 페이로드 수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체크 알키브 페이로드 코드입니다.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IO 인스펙트도 좀 넣어뒀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넣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풀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와 페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 페이로드를 이용을 해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이 진짜 판매자의 것이 맞는지 구매자의 것이 맞는지를 전자서명과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의 퍼블릭 키죠.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확인을 합니다. 그죠? 확인한 다음에 둘 다 참이다. 참이라고 판정되었으면은 그런 다음에 판정되었으면 수풀 체인지 셋. 수풀 체인지 셋. 그래서 요 내용 받은 페이로드를 이렇게 해시 체인으로 구성을 하죠. 그죠? 해시 체인하는 알고리즘 요 내용입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얘네들은 다 제가 인스펙트한 것들이에요. 인스펙터들은 필요 없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추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올드 커런트 패시, 뉴 커런트 패시 등등등등을 해서 이렇게 필드죠. 필드는 여기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create 스플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코드로 돼 오스 코드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입니다. 왜냐니까 255자 이내일 경우에만 스트링이 지원돼요. 근데 지금 페이로드 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타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본 김에 HTML show에서 transaction HTML 보시면 이렇게 원래 여기에 editor라는 것이 아니라 payload가 들어야 돼요. 이게 payload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먹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임시 방편으로 editor를 넣어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transaction data를 넣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미스터 홍입니다. 미스터 홍이 우동을 하나 구매를 했죠. 우동 구매한 다음에 뭐 다른 거 구매할 거 없이 그냥 바로 고투칼트에서 인보이스를 만듭니다. 인보이스를 만들고 이 우동은 누구예요? 토미런 치박스와 홍길동 사이의 그레이고 토탈 금액은 1합니다. 그렇죠? 다음 스타트 트랜잭션. 트랜잭션을 통해서 뭘 하나요? 우리가 이제 텍스도 결정하고 세금과 곱팡피를 결정하고 보험도 결정해야 돼요. 보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품은 생산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상절합니다. 그래서 김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구성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핵심이 여기 샌더 투 스플입니다. 이 샌더 투 스플이 연결된 것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에디트에 연결해뒀어요. 원래는 에디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페이로드라고 하는 별도의 패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뒀습니다. 샌더 투 스플 구성을 하면 어디 갔나요? 지금 뭐가 빙글빙글 열심히 돌죠. 열심히 돌고 열심히 돌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코드들 천천히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드들이 나왔어요. 자, IO 인스펙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new hash가 뜨고 또 등등이 제가 인스펙터 IO put 넣어뒀던 기록들이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드 돌릴 때 여러분 나름대로 측정한 장소에다가 IO put이나 IO inspector를 넣어서 동작하면 정확하게 어디서 지금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o you see me? 이것도 제가 넣어둔 것들이에요. 딱 이런 것들. 그래서 자,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 사람, 그러니까 토미는 한경수풀에 들어가 있고 한경수풀 소속이고 그리고 홍길동은 한림스풀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런 해시가 1하고 해시 히스토리 1하죠. 지금 상태 1하인데 방금 우리가 거래가 하나 이루어졌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뭔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크런 해시 이렇게 되고 해시 히스토리가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 한림스풀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릴로드 하면 바뀌어있죠. 2470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두 개가 해시 값이 같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위에 2470626 아니죠. 이 부분 같으면 안 되죠. 이 부분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6867 그러네. 뒤에 보면 다르죠. 3741이잖아요. 앞부분은 같고 뒷부분이 다르죠. 어쨌거나 두 개가 서로 다른 해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얘도 보시면은 뒷부분은 한경으로 되어 있고 얘는 한림으로 붙어 있죠. 그죠? 요렇게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요것이 날줄이 구성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날줄. 요 그림에서 요게 293번에 요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각각의 수풀에서 요게 구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술도 구성될 거 아니에요? 시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머리를 좀 써서 봐야 됩니다. 쉬운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 제가 작성해 둔 코드들 보시고 이 코드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제가 이 그림 그려둔 거 있잖아요. 이 그림을 참조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해시 체인을 좀 구성한 거잖아요. 이건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였지 이 해시 체인이 블록체인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해시 체인일 뿐이죠.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걸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